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17강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그 색소폰의 소리 다음에는 이제 악보 그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영상을 찍었던 게 조금 어쨌든 음성 지원이랑 좀안 맞아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 자, 소리를 내는 거를 내가 이제 올바르게 배웠어요. 그렇죠? 올바르게 배웠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악보라는 걸 이제 보면서 내가 연주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이제 악보라는 거를 보면서 사실 지금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악보의 개 이름은 정확히 볼수 있죠. 개 이름은 뭐 오선지에 있는 거 그냥 높낮이대로 보면서 내가 포지션을 누르면서 할수 있겠죠. 근데 악보를 보면서 내가 박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내가 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냥 흥얼흥얼흥얼흥얼 되면서 그냥 개 이름만 보면서 내 느낌대로 알아가면서 그냥 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엄청 많죠. 제가 볼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색소폰이란 악기를 가지고 내가 연주를 할 때, 악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거의 똑같은 연주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 똑같은 연주라는 게 악보를 정확하게 안 보고 부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이 부는 게 소리하고 악보를 보고 부는 연주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부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악보를 보는 거를 색소폰을 처음 롱톤 연습하는 것과 똑같이 맞춰서 기준을 보시면 되거든요. 네. 사실상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부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색소폰을 처음에 배운 후 소리 내는 것도 어려운데 악보를 보고도 불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 악보를 보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박자 그대로 맞춰서 부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솔직히 오음표 네 박자 있으면은 솔만 보이시잖아요. 솔. 네 박자까지 다 끌어줘야 되거든요. 솔. 이렇게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보 자체를 보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개 이름만 보고 있는 건지를 한번 봐보세요. 박자의 길이는 정확히 안 보고. 그렇죠? 순서를 보면은 개 이름을 제일 먼저 봐요. 박자의 길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을 표현하는 뭐 세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 솔직히 저도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색소폰 연주하는 거를 많이 보긴 하는데, 정말 그걸 올바르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공자분들 내지 정말 프로 연주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만의 그런 장점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저도 사실상 많이 들으면서 배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겪어왔던 과정인데,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악보를 개 이름밖에 못 봅니다. 개 이름밖에 못 보니까 그냥 박자를 맘대로 부는 거죠.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이제 밴드부에 수업을 나가면서 군대에서 했던 뭐 애국가, 뭐 국기에 대한 경례, 뭐 행진곡, 뭐 위대한 전진, 뭐 신이랑 뭐 타령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지금 보면은 10년 전에 군대 생활했던 그 악보를 봤던 제 자신의 기억과 지금 봤을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난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악보를 읽는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빠르게 내가 실력이 늘수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 자, 레슨을 받으러 솔직히 가시는 분들, 뭐, 제 주위에도 이제 뭐, 연주하시는 형님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뭐, 다 어떻게 보면은, 레슨 다 정말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그 형님들과 동생들 뭐 여러 타 사람들한테 저도 레슨을 저도 받으러 가봤어요. 가보면은 아, 저 색소폰을 좀 실력이 좀 늘고 싶고 좀잘 불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레슨을 보통 하는 게 한번 불어보세요. 자,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거 악보를 보고 한번 불어보세요. 이거 악보. 악보가 있잖아요. 그죠? 반주기 보고 노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악보를 못 봐요, 내가. 뭐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색소폰이랑 악기는 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악보는 진짜 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악보를. 자, 악보를 내가 개 이름만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박자의 길이를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면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쉽게 뭐 동요로 한번 기준으로 봐볼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을 불러볼게요.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불죠? 근데 그거를 박자 그대로 맞춰서 부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솔솔랄라 솔솔미둘 그쵸? 솔솔미미레둘셋넷 박자 길을 끝까지 다 읽고 솔솔랄라 솔솔미둘 솔미레미도 요렇게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더 어려운 악보들은 내가 좋아하는 연주곡이 있다면은 그 악보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박자가 뒤 엉키면서 내 맘대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그렇게 악보를 정확하게 못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애드립을 하고 싶어요. 에,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돼요. 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악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실력이 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좀 너무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악보에 대해서 이해를 내가 정확하게 하고 나서 실력이 늘기 위해서 레슨을 받는 건 제가 정말 강추를 드리고요. 박자도 이해를 못하고, 뭐, 리듬감도 전혀 없고, 이런 상태에서 레슨을 받으러 간다고 한들 내가 더 프로페셔널한 연주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 더 가요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 나그네에게 모두 드릴 리가 있다고 시켜요. 이장희씨 노래. 그럼 박자가 원, 투, 솔라시도레 둘, 셋, 넷, 원, 투, 렐렐레미도 이렇게 박자를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악보를 보면서 그 박자의 길이 자체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음표마다, 신표마다 쉬는 것들 혹은 부는 것들에 대한 그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보를 딱 보고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요새 좀 약간 이 곡이 좀 대세긴 한데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한다고 쳤을 때 제가 한번 입으로 읽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원, 투, 쓰리, 포, 원, 둘, 으따다다다, 둘, 으따다다디다, 원, 으따다다단딴딴딴딴 둘, 으따다다단딴딴딴딴딴딴딴딴 으따다다다다다다 둘 으따다다다 둘 으따다다다다 원 으따다다단 딴딴딴딴 둘 으따다단 딴딴다다다드 딴딴딴 둘 따단 따따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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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악보를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있죠, 악보가. 그러니까 요 악보를 제가 엘토 있는 거를 그대로 지금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내가 악보를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박자의 길이를 정확히 다 맞추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텅잉에 관한 이제 뭐 테노톤, 스타카토, 악센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강약 있죠. 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뭐 피아노, 뭐 포르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 포함을 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색소폰 소리를 올바르게 내셨으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은 아마 색소폰이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는 거에 대한 재미를 좀 느끼시면은 아마 훨씬 더 색소폰 하시는데 더 재밌지 않을까. 야, 나 오늘 색소폰 불러 오늘 가야지.
가셔서 조금 소리 내다가 반주기 틀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제 체계적으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레슨 받으러 가도 다 똑같아요. 아, 실력이 좋아지고 싶으니까 레슨만 받으러 간다고 좋아지는 절대 아닙니다. 악보를 보는 것 또한 색소폰 보는 것처럼 똑같이 하셔야 더 실력이 좋아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훨씬 커지고 남들이랑 다르게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절대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색소폰 소리 다음에 악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말 강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약간 좀 흥분하면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정말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악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좀 신경 쓰면서 한번 보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